선수가 300명의 주인공으로 확정될 건지 개표 결과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21대 300개의 의석이 당선자 모두 채워질 때까지 저희 KBS 개표 방송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중앙선관위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개별 개표소들 몇 군데를 연결해서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요? 네네. 먼저 서울 강남부터 가볼까요? 서울 강남 개표소에 나가 있는 휴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되겠습니까? 강남 개표소 나와주세요. 네, 개표 결과 많이 기대되실 텐데요. 이곳은 강남구 선거관리위원장이 1시간 전쯤인 6시쯤에 개표 개시 선언을 했습니다. 네, 투표함은 한 30분 전쯤에 서울 수서동에 있는 투표함이 먼저 도착했는데요. 본격적인 개함은 한 10분 전쯤부터 이루어져서 이렇게 개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개함이 막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표 결과 집계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오늘 개표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제가 과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얼굴에 있는 뭔가 착용한 거 보이시죠? 이거는 그 선관위에서 제공한 투명 안면 보호대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선거 개표 사무원분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표를 하다가 혹시나 서로 침이 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된 거고요. 또 여기에 지급된 보건용 마스크와 또 장갑까지 착용한 상태로 개표 작업을 해야 하니까 개표 사무원분들 좀 답답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리고 개함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착한 투표함을 열고 여기에 그 투표지를 모두 이제 쏟아 붓는 겁니다. 이 투표 사무원분들이 지역구 후보자 투표지와 또 정당 비례대표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나누고요.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에 또 옆에 있는 장비를 한번 보실게요. 뒤쪽에 투표 분류기에 넣어서 수를 집계하는 건데요. 이 기기는 무효표를 걸러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기기에는 비례대표용 투표지는 넣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투표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 기기가 투표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무려 20년 만에 손으로 개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투표지는 옆에 있는 심사 집계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득표수에 이상이 없는지 또 무효표가 맞는지 등 이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문제가 없으면 저기 개표소 앞에 중앙에 보이시죠? 중앙에 있는 검열위원과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도장을 찍으면 득표수가 공표됩니다. 이후에 정당과 후보자별 득표수는 컴퓨터에 입력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그 개표 사무원분들하고 사전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 개표하는 게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그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고 또 이렇게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수개표, 손으로 하는 개표 작업을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세택 강남구 개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비례투표, 투표용지 길이가 48cm에 달해 수작업으로 개표했습니다.